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인데요. 네. 여권에 그 단일화를 강력히 네. 추진하고 있거든요. 네. 김진애 후보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자칭 타칭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진애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살펴보셨죠? 네, 살펴봤는데요. 뭐 김진애 후보는 솔직히 뭐 제가 평가할 정도를 넘어서는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뭐 평가하는 거는 넘어선 것 같고요. 김 후보자의 공약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사실 선명하게 좀 담겨 있긴 해요. 뭐 역세권 미드타운 조성이라든지 공공성 강화는 재개발 재건축 또 실현 가능한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. 실현 가능한 주택 공급 로드맵 골자로 한 뭐 부동산 대책 또 직주 근접 살고 싶은 생활형 SOC 그다음에 걷고 싶은 도시 뭐 소셜 믹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참 재밌게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박영선 후보랑 둘이 비교를 하면 박영선 후보가 예전에 공약 발표할 때 그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를 갖고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은 이 그 뭐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이쪽에 좀 색깔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그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었다고 하면은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계획가의 좀 시각으로 서울을 바라본 것 같아가지고 이 두 분들이 뭐 합쳐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좋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대립되는 공약들이 있긴 하니까 향후에 어떻게 실현되냐 한번 주목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네. 네. 그런데 김진애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권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네.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공개 저격을 했어요. 네. 제가 검색해 보니까 김진애 후보가 더 언니인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런데 방송에서 나와서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 서울은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말도 안 되는 얘기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굉장히 센 멘트인데 네. 본인이 아마존 사장이면 직접 자기 돈으로 가서 만드셔라. 왜 네. 서울 시민의 세금을 갖고 말도 안 되는 걸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네. 얘기한 것이 이제 수직 정원인데요. 네. 수직 정원이 뭘까 전 잘 연상이 안 됐는데 네. 이것이 이제 뉴욕 베슬이라는 네. 그 명소인데 그 구조물을 표절한 것이다. 김진애 후보가 이렇게 저격을 했거든요. 네. 예, 뉴욕 베슬은 그 뉴욕시 맨해튼 허드슨 야드를 재개발한 프로젝트로 네. 16층 높이의 구조물이라고 해요. 네. 뭐 언뜻 이제 연상하기에는 아마 그 도심 속의 녹지 공간 같은 것을 네. 위한 공간인가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? 근데 저는 이런 뭐 베슬을 떠나가지고 뭐 베끼는 거는 워낙 많아요. 다들 그런 뭐 사실 우리가 약간 미드타운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했는데 록봉기 힐스 같은 경우도 성공 사례로 검토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부동산 시장이나 또 도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방 같은 거는 괜찮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가장 좀 걱정되는 거는 그 재원 확보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.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도 보면은 뭐 75만 가구다, 65만 가구다, 뭐 50만 가구다, 공공임대 주택이다. 이런 것들은 뭐 주택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공약으로 발표는 하긴 하는데 이 외적으로 서울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재원 확보에 대한 선명성은 굉장히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. 또 고밀 개발을 한다라면은 안정성이나 화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그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발 비용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저렴하게 어떤 그 뭐랄까요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까? 만약에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게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 제기를 해볼 수밖에 없고요. 또 압축 도시가 개발된다면은 일정하게 원주민이 좀 외부로 유출되고 또 외지인이 소득이 높은 외지인들이 도시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서울이 부의 도시로 변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. 그렇게 되면은 양극화라든지 또 다양성 같은 게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게 서울의 앞으로의 그 변화되는 모습에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.
또 고밀 개발이라는 이 개발 자체가 향후에 지속적인 그 주거나 도시의 트렌드가 될 수 있냐라는 그 의문도 저는 사실 갖고 있어요. 사실 많은 분들이 전원도시보다는 그 서울 안에 고밀로 개발해서 집중화가 돼야 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 후대에서도 이런 고밀 개발이라는 도시의 모습이 세계를 조금 트렌디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도시의 모습인가? 라는 것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환경적인 부분, 사회적인 부분, 또 문화적인 것도 잘 활용을 해서 도시가 단순히 이렇게 모방이 아니라 그 서울만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 그런 도시로 변해야지, 그렇지 않으면은 뭐 세계 뭐 유명 도시의 짝퉁 도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뭐 단순히 주거 공급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도 좀 중점을 두고 그 안에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. 아무튼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표를 던질지 다음 달 7일 선거가 기다려집니다. 근데 여기 야권 후보도 어느 정도 결정되면 이것도 한번 다뤄봐야지 너무 한쪽만 얘기해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네, 그러면 네. 나중에 한번 너무 편파 방송이었어요.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네. 야권 후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좀 네.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긍정적인 네. 거는 평가할 건 평가하는 그런 뭐 자리도 한번 또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아이디어십니다. 네, 감사합니다.